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 같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셀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교회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래저래 보고를 받다 보면 아 이건 참 성도님들이랑 좀 나누고 싶다, 좀 도전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다 개인주의적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만 그죠? 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셀 리더 가정에 또 사업장에 주셨던 번성과 축복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죠? 목사님 설교는 또 이제 하겠지만 또 늘 듣는 설교고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왜 역사하셨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백인순 리더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사모님 셀의 백인순 리더입니다. 짧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 8층 레슨실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곳입니다. 16년의 신앙생활 동안 기쁨은 잠시요, 슬픔과 고통, 좌절, 인생에 대한 회의 등으로 얼룩져 있었던 삶이 그곳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나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겠고 남편과 나의 생활과 삶의 방식은 평행선이니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기에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들 3명 건강하게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할 수 있다. 너의 모든 그 막힌 상황들은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 저의 내적 갈등은 심해졌고 매일 눈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마음과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시름하기를 몇 주, 그 몇 주 동안 제 안에 묵혀 있었던 모든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미친 것은 아니었으나 미치기 직전의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를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 아멘, 변화될 수 있고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겨울 저는 좁은 한평 남짓한 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늘 과외를 하면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시원하지 못함이 걸렸고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세금 신고를 하면 소득이 증명되어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도 힘든 상황이라
대출을 받을 수 있음도 능력이요. 은행 대출 창고에 낼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있음이 부러울 때였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싶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저 역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은행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땅밟기를 하며 걷는 중 우연찮게 학원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어머님 친구분이 돈을 투자해 주셔서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학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김효은 리더 그리고 학생 37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오픈 바로 전날 황영재 리더와의 만남 후 영재 리더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시기였고 영재 선생님과 같은 책임감이 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낙현 리더까지 세상에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매주 금요일 기도했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실력 향상 이전에 아이도 부모님도 아이의 정서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는 매 순간순간 청지기 정신으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원을 오픈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생각났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사역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정의 상처를 가진 저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며 밥을 사주시고 문제집을 사주시고 외부 장학금이 내려오면 모든 장학금을 저에게 몰아주시는 등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학원비를 매달 20만 원 가량 할인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목회자 자녀들 외에도 학생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가 실직하여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알게 되어 그 가정도 뒤에서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다가가는 것에는 정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오픈 예배 때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암으로 투병 중이신 목사님을 1년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작게나마 갖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머님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학원의 모토를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세상에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를 자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부정적인 말을 교정하였는데 그 이후로 CCTV 공개부터 아이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사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못하는 인성교육, 학교에서도 포기한 인성교육, 왜 힘들게 학원에서 하느냐, 포기하시고 학원을 업으로 삼으셨으니 돈을 벌고 싶으면 물러서라, 이 동네 좁아서 입소문이 나면 원장님에게 좋을 것 없다라는 발언들,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세상이 미쳤구나,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지 못하고 온갖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때 제주 리더 컨퍼런스에서 제가 쏜 화살이 생각났습니다. 강서구를 뒤덮고 있는 악한 말들의 영, 그리고 강서구의 교육 영역의 여리고는 제가 무너뜨릴 것을 선포했었던 그날 그때. 맞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옳아 보인다. 하지만 학교도 포기했고 가정에서도 못하기에 우리 SEC가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웠지 돈을 위함으로 세운 곳이 아니다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일들의 일들로 제 좁은 마음과 싸워야 했고 리더로서 저의 가족 부대가 찢어지지 않으면 함께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흐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원은 1년 만에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섰고 제가 2018년 2월쯤 리더 모임에서 간증한 것처럼 학원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임 선생님이 네 분으로 늘어났고 다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교육 영역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며 세상에서 저의 동역자이자 제자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SEC 학원 제2관을 오픈하기 위해 기도하며 땅밟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1년 만에 교회 8층에서 내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심, 꿈에 대한 실망감을 꿈에 대한 성취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이 물꼬를 튼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난 만남 이후였다는 것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차 한 대 판 것, 그리고 나서 드릴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며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아이들의 청약을 깨웠고, 지금은 가르치는 달란트를 이용해 매달 버는 돈의 10분의 1을 11조 외에 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겠으니, 그리고 충성되이 행하고 있으니 저에게 이제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번 수입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계속 지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갈 것을 이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묘한 껍데기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는 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런 것 같은데, 현실에 나가면 현실이 전쟁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실감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간간이 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가정은 진짜 어두웠거든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만지시더니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 100명이 넘어간다. 애들이 좋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죠? 애들은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죠?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간증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화석과도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묘한 패배주의와 실패감들을 다 거두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대언하여 주시옵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시작.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저물어가는 순간에 처해 있는 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인 거죠. 위대하고 그 파란만장했었던 인생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허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측근들이라고 할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역대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 29장과 다윗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새 인생이,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몇 명이나 불러 모았을까? 마이크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한 2, 300명 정도 됐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초청받아 불러 모은 바 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모든 모사들과 군대 장관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까지 싹 다 모인 모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어림짐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딘가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28만 8천 명이었다고 해요. 다윗의 군대가. 그러니까 천부장이 뭡니까? 천 명씩을 맞는 리더들이니까 나누기 천. 천부장만 왜 산수를 하고 있지 요즘에? 288명. 백부장 나누기 100 하면 2880명. 그러니까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불러 모은 거예요.
평생을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왔었던 1등 공신들, 동지들, 참모들인 거죠. 그들을 탁 불러놓고, 그죠? 자기 몸 하나 가두기 어려운 이제 노쇠한 다윗이 힘겹게 자신 마음 안에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를 꺼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했었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당부다. 설교 제목처럼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 아니겠는가? 유언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것저것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은 반드시 그저 그 마음속에 평생 품어왔었던 다윗의 소망이자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요 얘기하고 얼마 있다 이제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과 꿈,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아 의외예요.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대해서 당부하고 그것을 잘 지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호소였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어지죠. 국가에 대해서나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 마음 안에 평생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 슬쩍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고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평생 가장 원했고 사모했고 꿈꿔왔었던 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는 없지만 나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여기 있는 나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들인 여러분이 이 일을 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죠?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었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자 소망은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솔로몬과 그 백성에 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탁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축복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축복할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꿈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기뻤고 솔로몬도 기뻤고 다윗의 모든 백성들 마음 안에도 큰 저 한번 보시죠. 큰 기쁨이 일어났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기쁨이었어요. 역대상 2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기쁨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다윗의 소망과 꿈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 마무리 젖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료들이 넘치도록 준비됐다는 말씀 여러분 읽으셨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넘치는 풍성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이 위임식 말이에요. 인계되어지는 왕위 계승의 이 계승의 거사도 모든 백성들의 축복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매듭지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 덜렁 지은 게 아니라 그 모든 되어져야 될 일들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1년 이상 준비했고 기적 같은 간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성공적인 성전 건축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특히 저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큰 기쁨 가운데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 이전도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축제와 같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이죠. 성공적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루어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뭐가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 이전을 정말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거 말고 그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들 이런 것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그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번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은 뭐로 성전을 짓는 거라고요?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그렇게 지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임재하신다 이 말이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이자 갈망이었다. 말씀 몇 개를 준비했지만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냥 우리의 마음과 감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내용이라 이 말이야. 성전은 이러한 사랑으로 세우는 거다. 다윗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죠? 사랑.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랑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되어진 것. 준비되어진 사랑이었다라는 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내가 이미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준비되어지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마음이 아니고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많이 준비했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드렸다. 여러분, 유의해서 이 말씀을 빨간 것이 하이라이트 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냥 마음으로 거기 들락날락하는 것만이 그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말과 감정으로 사랑이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마는지. 그죠? 다윗은 미리 준비했는데 제 눈에 띄는 아주 은혜가 되어지는 표현을 제가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눈여겨 보셨습니까? 자, 왕으로서 왕 곳간 창고에 있는 것으로 그저 성전 예물을 그저 드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유하고 있었던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게 되어지면 당시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 전승 자료를 보니까 전리품을 취하면 그냥 국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출정한 군인들과 나누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나누는 거야. 그래서 비율이 있는데 왕에겐 어느 정도, 장군에겐 어느 정도, 출정한 사병에게는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적인 재산으로 다 분배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게 아니고 사적인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다윗은 그 사유한 재산 가운데 아주 적지 않은 많은 양을 구분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헌신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배경과 마음을 기억 유념하시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뭘 드렸다고요? 내가 사유한 금 은을 드렸다고 해서 왜 드렸다고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성전은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에 임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 올려드렸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고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드리기를 선택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었죠. 피를 많이 묻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을 꿈꿔왔어요. 평생 그것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야속한 하나님의 거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노고를 별로 기억해주지 않아요. 서운하죠. 열심히 식습니다. 우린 그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가만 보니까 거절되어진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쓴 마음이 없었어. 내 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이 뭐라 표면적인 사랑과 다른 그런 사랑입니까? 그의 열정도 식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위한 준비도 그 이후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윗에게 배웁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거절을 받았어요. 이젠 자신의 손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목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이전엔 보지 못했던 아주 감동적인 일을 다윗이 행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성전의 설계도를. 여러분 이 설계도는 평생 자기가 스케치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과 소망이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보물 같은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 건네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 성전의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으로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윗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수 없다고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준비하고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던 겁니다. 그죠? 성소에 대해서, 복도에 대해서, 거실, 곳간에 대해서 다윗, 이건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여기엔 이런 재료를 써본 게 어떨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성전 안에서 지금처럼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진한 사랑이 녹아져 그려져 있는 그 설계도였던 거예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솔로몬,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려면 다정하게 가까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때 내게 말씀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럼 이것은 사랑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 적어봤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이 설교도는 너의 것이다. 이것은 내 평생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합작품이었다. 하나님이 내 손이 아니라 네 손에 이 설교도를 들려지길 원하시니 내 기쁨과 축복으로 내 보물을 내게 주노라. 부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꼭 이루어다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부디 나처럼,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거라. 솔로몬이 그죠 말년에 타락을 했지만 그 전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다윗보다도 얼마나 더 나라를 그죠 태평성대로 이루었었던 사람입니까? 그 본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 속에서 전수되어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저런 보시죠. 성전 이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입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니어 이 전도사님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주니어 향유옥합 이래서 아이들도 성전 헌금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같이 같이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 이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유산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보니까 무겁네. 동전이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죠? 저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뉴사운드 가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거절 당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는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냐? 성공을 했었던 다윗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로 짓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짓는 것이에요. 성경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성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주시던 성막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 성벽 재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시간차가 있는 성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마다 꼭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성전을 세울 때 늘 그 단어가 있는 단어를 제가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기쁨과 자원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기쁨과 자원함. 성경은 성전은 기쁨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예물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을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포로 귀한 시절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라 2장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어떤 족장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막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기쁘게 드리되 그랬습니다. 표정도 별로 안 기뻐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크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너무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어떻게?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냥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큰 힘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자들에게 큰 힘이 큰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니죠. 사랑하신대요.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의 잔압을 내고 10억 8천을 우리가 이제 내면서 기적이죠. 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는지 여러분 간증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죠? 기타를 팔고 차를 팔고 아까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렸어요. 차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직까지 학원에 100명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죠. 더 드리고 싶다고 아까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령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뭐랄까 인간적인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히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기쁨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시편 37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논법이 조금 좀 다르잖아요.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절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심직한 여러분 헌신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호점 3호점을 내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좀 기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볼륨은 커졌는데 목소리는 안 기뻐. 여러분 이거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객기로 지금 나는 긍정의 마인드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는 기뻐 여호와를 기뻐하는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쁨함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렸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심히 큰 기쁨과 마음의 소원이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막말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그냥 만날 때마다 기뻐해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많이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커피 사 안 사? 사지. 식사 사 안 사? 사죠. 기분 좋잖아요. 늘 그냥 먼 발치에서 아, 이런 시카 이런 표정과 늘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아, 목사님 막 뭐 아, 이런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만 끼고 도는 목사는 아닌데 인간이 그런 거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그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제 마음은 주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다고요.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얘기를 아까 슬쩍 지나가고 이렇게 좀 서운했습니다. 그 학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가난한 애들 좀 거두어.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의 우리 자매님의 사업장의 번성은 그냥 자수성과 노력해서 된 게 아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다섯 달란트를 이제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충직한 종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가 제가 독려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그 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미트를 정해가지고 뭐 인감도장 찍자 이렇게 할 수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인감도장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성전이 이전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 왔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분들이 목사님들이 여지껏 우리가 이루어낸 사랑으로 일구어낸 이 얘기를 듣고 와 까먹 정말 놀라십니다. 너네 성도들 대단하다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X도 X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 여러분 축제처럼 합시다. 기쁨으로 성전 이전을 완수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막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아 너무 아깝다. 이 원고들 어떻게 하면 좋지?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어떻게 짓는 거냐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2절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어서 쪼쪼해서 많은 것들을 매우 많이 내가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그죠? 성공적인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 비결은 어떤 거였냐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죠?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믿음은 요양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사랑은 표현해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남편들 아내에게 그러시면 모릅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장미꽃을 주세요. 예? 설거지를 하세요. 와이프 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그게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아무나 안 하신 동조를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 많이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아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사유 재산을 털어서 주님 앞에도 드렸어. 얼마를 드렸는지가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금 3천 달란트 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 모아온 금이 5천 달란트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체가 다 모은 금이 5천이었고 다윗 혼자 사위로 드렸었던 것이 3천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진짜 힘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 가진 전부를 다 주님 앞에 성전에 드렸었던 것이죠. 그렇게 먼저 탁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제서 이렇게 헌신을 도전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처럼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저처럼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멋있는 다윗이에요. 그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고 그냥 여러분만 헌신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앞서 행하는 자였다. 이 도전 앞에서 제일 먼저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답니다. 아, 위로부터 흘러옵니다. 그 헌신과 그 자원하는 힘을 다하는 사랑이 흘러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니 백성들이 아니라 그 모았었던 사람 있죠. 다윗이 모았었던 그 측근들이 다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자 이제 백성들 안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막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너무 멋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죠.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저랑 보시죠.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뉴사운드 성도 전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인 거예요. 예? 다윗이 오늘 본 말씀 처음 보니까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딱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아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다윗이 솔선수범했잖아요. 마음에 탁 찔리는 거야. 예? 많은 사람들은 천 목사님 저작권료 기가 막히겠다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그때 저작권 등록을 안 했어. 바보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왕이 아니다. 다윗처럼 3천 이렇게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제가 외부 사역을 근근히 하고 또 강의하면서 이렇게 받는 돈을 모으고 아끼고 왜 솔선수범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지껏 모으고 막 해서 했었던 재정이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 예? 음반도 새 음반을 내야 조금 전에 음반 수익이 돌잖아요. 또 음반 수익도 안 들어오고 없어. 아이도 셋이고 아주 하나님 뭘 드려야 될지 저희는 이제 참 막막합니다. 작정은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탁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노후 연금보험 있잖아. 어? 저희 부부 미래의 마지막 뭐라 할까요? 안전장치? 예?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거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드리자 그러면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있어도 쓸 줄 모르고 막 별로 그런 거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래 드리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하나님 저의 미래를 드리고 노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이 물질이 감히 힘을 다한 이 헌금이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7,5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억 좀 넘는 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저는 주님 앞에 그죠? 아직 남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시크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누군가 하겠지 이러실 것 같았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죠? 여러분 안에 어떤 방어적인 어떤 느낌들이 또 느껴지고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교회가 경기를 일으키는데 예? 여러분 이것은 큰 대형교회가 그냥 막 수만 평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 혼자서 그냥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큰 성전을 지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것도 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다 헌신을 요구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그 복,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 마곡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도 없는 젊은 영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수도 없는 영혼들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삶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처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탁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타이핑된 것만 5절 말씀 준비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설득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근데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솔로몬에게 본을 보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심고 신앙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치? 여러분, 그럴 때요, 학계 선지자가 그죠? 그 성전 건축을 탁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 이 마지막 문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와 중단했었던 그때, 그리고 오늘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이때를 기억하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입히고 기쁨과 자원함을 입히고 힘을 다하여서 다시 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성전 이전 이 과업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뉴사운드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함. 여러분,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얻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옆에 헌신해 드릴 때 말이죠.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작정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우리가 완공이 되어지고 또 인테리어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이제 1월 정도쯤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제 막바지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랑으로 입히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뉴 사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